2세트 경기에 출격하는 도전 임유한 선수입니다. SK텔레콤 T1 소속에서 이제 공군 에이스에서 활동하는 임유한 선수거든요. 네. 자, 이번 시즌 공군 에이스의 활약을 위해서 임유한 선수 1세트 경기를 따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군 에이스 분위기 안 좋지만 SK텔레콤 T1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이번 1세트 경기에 출격한 도전 선수 팀을 위해서 확실하게 1승 딱 해주고 3-0 스코어의 발판을 만들어 낼 것인지 아니면 임유한 선수 그 안 좋은 분위기 이번 첫 번째 세트 경기로 확실하게 끊어질 것인지 1세트 경기의 전쟁 축복력으로 함께 가보시죠.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한시의 임유한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녹색은 임유한 선수예요. 공군 에이스. 그리고 7시에 도재욱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도재욱 선수는 7시 오, 예, 벌써 나갑니다. 네, 벌써 네. 바로 나가고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네. 전진 게이트의 의도가 좀 보이는데요. 사실 게스 견제 할 거면 조금 더 있다가 나가도 게스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네. 예. 임유한 선수가 확실히 전략적인 선수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임유한 선수를 상대로 도재욱 선수가 먼저 한번 허를 좀 찔러보겠다 이런 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위쪽으로 빠르게 풀어보내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상당히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왼쪽. 살짝 멈췄어요. 네, 거의 뭐 임유한 선수 바로 대문 앞이죠. 예, 입구입니다. 바로 이거는 그 아주 강력한 찌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력하게 네. 찌르고 나서 그 이후에 아, 거기에 흔들리는 상대를 아, 자신이 이제 콤보로 끝내겠다라는 도재욱 선수의 생각입니다. 사실 아, 이런 식의 공격은 임유한 선수가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 후반 이후에 매크로 운영이 좋은 선수가 이 도재욱 선수고 물량으로 대변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도재욱 선수가 중후반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름이 그렇죠? 예, 이름이 틀렸네요. 예, 어떤 조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아닌 것 같네요. 예. 상현 캐스터. 예. 예. 그렇죠. 어, 게스 견제를 당할까봐 예. 지어놓은 거죠. 하는 척하면 나가서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이게 베럭스 못 찍게 베럭스 못 찍게 예. 베럭스 못 찍고 입구 못 막게 계속 이런 식으로 견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저 타이밍에 이제 프로브가 바로 들어오면은 어 그 아 게스 견제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는 없는데 뒤로 들어왔습니다. 예. 먼저 돌아왔습니다. 자, 서플 하나가 더 건설이 돼야 되면 입구 확실히 막히는데 그렇죠. 예. 예. 뭐, 건설 못 하게끔 파일런으로 아예 이, 예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해놨어요. 네, 전진 게이트니까 예. 그런 겁니다. 게이트가 네.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거든요. 잠시만 완성입니다. 게다가 이제 리파이너리 먼저 발라놓고 그 다음에 베럭스를 짓는데도 사실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었어요. 네. 리파이너리가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이른 타이밍이 어쩔 수 없이 네. 올라갔기 때문에 미네랄적인 측면에 피해를 좀 봤습니다. 네. 그렇죠. 자, 대성까지 있는데요. 예, 완벽하게 이제 이러면 의도를 알았죠. 그렇죠. 예, 전진 게이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단 팔런 빨리 깨부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저 좁은 구역을 최대한 늦게 들어오도록 SCB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질럿이 예. 들어오게 되면은 옆으로. 자, 같이 싸우죠. 수리를 해주면서 네. 버티고 있어 지금요. 자, 자 뒤에서 SCB가 같이 네. 싸우고 아, 저 프로브 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빨리 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충전! 채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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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왔어요. 아, 프로브 충전. 파일런도 못 깼고요. 아, 그렇죠. 두 번째 질럿도 출발합니다. 너무 잡히는데요. 초반부터 너무 잡히는데요. 너무.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요. 예, 다시 배터리. 또 충전. 야. 아, 역시. 자, 도재욱 선수 자기 다시 꺼내 들었어요. 예, 다 썼다고 버리지 말고 충전해서 네. 새로 쓰면은 이렇게 강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질럿 두 개 아닙니다. 아직도 한 개도 안 잡혔어요, 질럿이. 예. 너무 말렸는데요. 너무 이거를 막 이 질럿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뒤가 없습니다. 사실 임유한 선수가. 네, 또 왔어요. 또 여기 더 왔습니다. 또 내려오는데요. 어떡합니까? 저 배터리 때문에 더 죽질 않아요. 예. 임유한 선수 허를 크게 찔려서 야 도재욱 선수 뭔가 예. 준비된 수가 임유한 선수에게 있었을 텐데 예. 그 준비된 수가 나오기도 전에 도재욱 선수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 개 남았습니다만 일꾼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죠. 예. 심각한 수준이에요. 머리라도 모여야 네. 이게 지금 치즈럿이라도 나중에 가서 예, 뭐 역습이라도 꾀해보죠.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머리는 계속 죽어나가서 아 그렇죠. 예. 자, 지금 파일런을 파괴를 시켰습니다만 네. 파일런을 파괴시켜도 지금 엄청난 큰 피해를 받죠. 예. 예. 그렇죠. 일꾼을 막았습니다. 자, 초반에 전진 게이트 이후에 배터리 네, 1구 숫자 차이가 너무 납니다 지금은 네.
피해를 보면서 나가는 게 나간 S 임지현 선수. 예, 결국 뭐 끝끝내 도지혁 선수가 마지막 질럿은 좀 그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본진 쪽에 건물을 짓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쯤 했으면 됐다 이거였거든요. 네. 앞쪽에 지금 게이트를 깰 만한 병력도 지금 모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질럿 어느 정도까지만 3기 정도까지만 모아놓고 나중에 드라군 추가해서 정면 입구 돌파 한번 시도해봐도 임현 선수가 좀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팩토리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지금 벙커라도 찍고 어떻게든 입구 쪽을 막아야 되겠는데요. 네. 예. 그렇게 되면 태클은 더욱더 늦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1분 그렇죠. 한 개 빼놓고요. 예. 자, 게스 100 채취해서 팩토리 이제 바로 찍는 미네랄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예. 자, 입구 밀고 한번 내려가 보는데 두 개, 이제 드라군까지 나왔습니다. 네. 너무 빨리 나오셨더라고요. 드라군까지 나왔어요. 바로 앞에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또 머리 쪽으로 붙어버렸습니다. 붙어버렸네요. 예, SCB가 다시 한 번. 머리 다 잡히면 이거 팩토리. 예, 커버가 너무 안 좋았어요. SCB 예. 커버가. 멀쳐던 탱크도 나오기 전에 큰데 너무 큰 피해 보고 그냥 밀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도지혁 선수. 아, 이거 너무 심각한 피해라. 임현 선수가. 좀 많이 힘든데요. 네. 추가 병력까지 올릴 수가 있죠. 자신에게 이제 바로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임현 선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예측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주의 깊지가 못했어요. 예, 머리를 저 길 사이에다 놓고 베럭스로 위를 가려놓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입구가 뚫리면서 더 큰 지금 피해를 받습니다. 네. 팩토리가 올라갔는데 안 찍혀요. 달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지, 막을 수 있는 병력은 SCB가 머린 바꿨는데 머리까지 잡혔어요. 예, 벙커를 건설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2차 돌파는 임유한 선수에게 너무 뼈아픕니다.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이걸 잡아주고 있는 도지혁 선수입니다. 네. 너무 무력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데요, 임유한 선수. 네, 그럼 4기까지 네. 잡혔습니다만 3기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SK텔레콤 T1은 도지혁 선수가 이렇게 빠르게 경기를 끝내주면 사실 축풍령은 캐리어까지 나와야 경기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예, 이렇게 이제 좀 빨리 기울다 보면은 나머지 선수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 팩토리에 붙으면 팩토리 테크가 나오든 벌처가 나오든 에드원도 못 붙였고요. 드라군 네. 어떻게 막습니까? 아, 이것도 예, 드라군 하나는 지금 붙잡아 잘 붙잡아서 잡았습니다만은 드라군 두 기가 저 넓은 구역으로 슥슥 빠지면서 또 견제를 해주면 SCB 또 한참 그렇죠. 잡혀야 돼요. 지상 면역 계속 올라오고 그러면 도적 선수 테크를 올리고 있어요. 네, 유지환 선수. 분량이 강한 도지혁 선수가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입구 쪽이 뚫렸습니다. 네. 추가 병력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네. 로보틱스까지 완성시켰고요. 예. 계속 차원되는 대로 이 전진에 있는 게이트만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병력만 뽑아줘도 그 상태로 데미지입니다. 원 네. SCB 지금 본진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질러 또 올라옵니다. 그래도 막아보려고 임현 선수가 안간힘을 쓰고 있긴 한데 윤덕 선수가 이미 너무 먼 곳까지 가버렸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자, 위쪽으로 올라오는데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임현 선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막아치고 있습니다만 네. 머리 한 개밖에 없죠. 예, 리페어 하려고 또 제재! 경기 끝났습니다. 자, 임현 선수와 도지혁 선수의 첫 번째 세트의 대결. 도지혁 선수가 전략적인 카드를 꺼내들고 먼저 임현 선수를 제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지혁 임현 선수의 경기가 있기 전에 이거는 진정한 매크로와 마이크로의 대결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한 경기 그리고 재밌는 경기가 예측이 됐는데 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도지혁 선수의 전진 게이트 전략이 완벽하게 초반부터 임현 선수의 가슴팍에 꽉 꽂히면서 너무 심하게 초반부터 당했어요.